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차녀 전순이 1460년 갱미 수미미로 되어 있습니다. 운운자료일 신유차녀 원문 지광란 후 기탈허리 옥사불지 하웅량 하웅랍 반양 갱미삼합 세연 이수자갱미 작죽 임숙 차하랍 갱자 허랍수 오문복지 번역문 갑작스레 토하고 설사하고 기운이 빠지면서 몸이 허약하고 여이며 설사가 그치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밀랍 벌집에서 나오는 밀랍 반양과 잘게 갈은 맵쌀 삼합을 준비한다. 물에 맵쌀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드는데 익으려고 할 때 밀랍 넣고 다시 삶아 녹기를 기다린 다음 따뜻하게 먹는다. 조리법 맵쌀 삼합을 물에 넣고 죽을 만든다. 2. 익으려고 할 때 밀랍 0.5냥을 넣고 다시 삶아 녹인다. 입니다. 원자료 2. 식료찬요 7호 열천읍 사지번동 급벽조로 시이합 총백이락 겸수미 이합 수이승 차총시 즙직녀 투미자이주 공심식지 번역문 몸이 허약하고 피로하여 열이 나거나 흉 헐떡거리고 사지가 무겁고 저리며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새벽에 찬 이슬을 피해야 한다. 된장 두업과 파의 밑동 한 움큼 쌀 두업을 준비한 다음 물 두 대에 파의 흰 부분 된장을 넣어 삶고 그 즙을 맑게 걸러낸 것에 쌀을 넣고 다시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쌀 두 대에 된장 두업과 파 흰 부분 한 움큼을 넣고 삶아 맑게 걸러낸다. 2. 다시 쌀을 넣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료찬요 원문 단열동리 미즙 임복지 번역문 열독으로 인한 이질을 근절시키려면 맵쌀 끓인 물을 임의로 복용한다. 조리법 1. 맵쌀을 끓인다. 가장 단순하죠. 문헌자료 4. 식료찬요 원문 치백리 불소 소금액 면초 자미죽 내면 방천비 복지 번역문 흰곱이 나오는 이질과 소화되지 않는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치료하려면 밀가루를 볶고 쌀을 끓여 죽을 만든 다음 볶은 밀가루를 약 숟가락 정도 넣어 복용한다. 조리법 1. 쌀로 죽을 만든다. 2. 밀가루를 볶아 죽에 약 숟가락 정도 넣는다. 입니다.